맞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중년 드라이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원머리는 흰머리예요. 그죠? 거의 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염색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오셨고,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경화를 풀고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손상이 심해요. 하지만은 C2, 피카의 C2 건강모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어머나 하고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처리가 없어요. 네, 전처리 없이 피카는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한번 연화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죽죠? 네, 이렇게 죽어요. 연화가 잘 안 됐다라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요 하는데 이렇게 죽어요. 짧은 머리는 특히. 그래서 피카의 미친 연화를 해서 건강 펌제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믹스했어요. 이렇게. 예, pH 9.5짜리예요. 예, 오, 손상이 있는데 pH 9.5짜리로 연화 보세요 그러는데, 예, 저 이렇게 봅니다. 예, 깊은 연화를 보셔야지만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도포하니까 어때요? 반짝반짝 하면서 살아나죠.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거칠어요. 네,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파워하고 오일하고 넣었어요.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재도포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반짝반짝반짝하게.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연화 미친 연화 했거든요. 그냥 한번 세워볼게요. 자,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안 구부러지죠? 이렇게 하면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연화 보실 때 아, 난 느낌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연화가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요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예, 피카에 있는 예,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로 한 다음에 깨끗이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서 있죠? 그럼 연화가 깊숙이 연화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또 여기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도 구부러지질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 줌마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자, 13mm로 이렇게 한번 뿌리 한번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살려주시고 17mm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 상태. 우리 줌마들은 요 골든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라이 폼을 원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부분에는 강한 웨이브가 필요하겠다 하는 곳에는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17mm로 와인딩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빼시는 거예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9mm예요. 이제 19mm를 가지고 네, 이제 편안하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와인딩 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다 시간이, 뭐 이거보다는 그냥 이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길게 길게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빗을 이렇게 길게 잡으시고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백파트는 계속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저 19mm예요. 19mm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게 뜨시는 거예요. 슬라이스를.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아마 일반 펌이나 우리 지펌보다도 빨리 끝날 거예요. 예, 연화도 쉽고 네, 피카랑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열펌이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 또 잡으시고. 자, 길게. 와우, 길죠? 길게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냥 볼륨 매직기 가지고 잡을 거거든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네, 자, 잡으신 다음에 19mm. 네, 우리 고객님은 이렇게 강한 컬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골든 포인트에만 17mm로 와인딩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19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길게 그냥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잡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19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빗을 딱 붙이신 다음에 굉장히 길죠?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예, 이 열의 온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스피드하게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볼륨 매직기로 밑에는 다 와인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마 또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쁘죠? 네, 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완전 건조했습니다. 네. 자, 네. 자, 거의 다 건조했고요. 자, 보시면 우리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볼륨을 살려야 될 부분은 웨이브를 이렇게 해서 강하게 연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드라이 펌식으로 하시고 밑에는 제가 다운식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볼륨 있으면서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